커피 한 사람 좀 안 된다. 그 순간에 끝이 나. 안 나. 근데 하시면 맞아도 안 아파. 맞다! 5에서 11월까지는 차 수확하고 차 관리하고 그 다음 11월부터 5월까지는 커피 하는 거라. 아이씨. 아. 뭐가 나야 정도면. 23년 됐다. 23년. 커피 농장한 23년. 아. 오. 뭐해? No. Me. My father don't like. No. Okay. Okay. 일로 올라오지. 오. 트럭들을 같이 타보네요. 참 그 영상에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 맛있다. 오, 시원하다. 여긴 농장이 더 커. 이거 보면 알겠지만 나무가 없네. 섀도우복싱 아닙니까? 섀도우복싱. 섀도우복싱. 조심하라 진짜. 커피 한 사람 좀 안 된다. 그 순간에 끝이다. 준비하고 머리 숙일 준비하고 피하고 피하고 또 피하고 피하고 다 피하고. 하나만 계시고. 이곳은 아리산의 또 다른 농장 조조유한. 놀랍게도 2000년도부터 시작한 농장으로 아리산에서 거의 처음 커피를 재배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는 대만에서 커피 프린스로 불리며 그의 농장은 커피 투어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만큼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 피커가 있을 정도입니다. 에어 워터. 아, 에어 워터. 아. 오, 제비가 베리비. 어, 게이샤. 아. 그래프팅 게이샤. 이 노란 딱지가 제거할 애들이라. 제거할 애들? 맛이 좀 없는 애들을 계속 이렇게 맛보고 제거하고 더 좋은 거 넣고 이렇게 개선합니다. 뭔가 이렇게 큰데? 어. 여기 자르고 여기 뭐 붙이거든? 그러면 잘한다, 커피들이. 그래프팅이라 한다. 여기. 이 사이즈에서 그래프팅을 해버리는 거야? 자르고 구하면 저기 붙여놨어, 가다 보면. 다 붙여놔, 저기 보면. 이렇게. 여기는 한 나무에 맥시멈 2.5kg. 최소 한 1kg 정도 나오고. 어제 거기는 400g, 엄청 작고. 어, 여기 있다, 창아, 여기 있다. 이렇게. 오, 와. 이렇게 뭐야? 야, 오랜 시간 함께한 커피 나무이지만 더 이상 맛이 안 나면 교체해 버린다. 그런 그의 노래남은 날 한편으로 또 놀라게 했다. 아론이 피커들을 찍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급히 내려갑니다. 여긴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요? 멋이 한국어랑 멋있어요. 한국어랑 한국어랑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가지가 너무 많으면 통풍도 안 돼서 정리를 가지치기. 가지치기 하는 건데 여기는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라. 5에서 11월까지는 차 수확하고 차 관리하고 그 다음 11월부터 5월까지는 커피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퀄리티가 높아지고. 보통 커피 수확 시기가 짧다 보니 정규직 피커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피커들에게 교육을 하지만 좋은 커피만 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죠. 위에를 잘라주고 밑에도 잘라주는 거지. 그래서 가지를 너무 많이 안 만들고 퀄리티가 좀 좋게 하고 밑에도 보면 다 비어있거든. 이렇게 따져보면 가지가 여기밖에 없는 거라. 위에밖에? 어, 여기밖에.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지. 이 조조유한은 진짜 농업 기술이 엄청난 곳입니다. 중남미에 절대 지지 않는 그런 기술과 부지런함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파나마에 지지 않는데 아시아 산지에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거지. 같은 요 차이 아닌데도 다 다르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미 아니겠나. 농장 안 다니면 모를 일이지. 진짜 모를 일이네.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더 안 나. 근데 사실 뭐 맞아도 안 아파. 맞다! 근데 다 타겠다 또. 왜 자꾸 까먹을까? 선크림 안 바르셨어요? 선크림 아직 발랐나? 와, 니 좀 치사하네. 왜 치사해요? 넌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왔는데. 들고 오셨잖아요, 대표님 거. 까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야생 아니겠나? 아스팔트인데요? 머리가 너무 날렸다. 오후가 되니 어김없이 또 안개가 몰려왔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조유한의 가공시설들을 볼 수 있었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가지 샘플을 얻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랜드레스 내추럴, 송나,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작은 거 모은 거 세 가지. 이제 가서 같이 먹어봐야죠. 사전에 연락을 하고 만난 커피 비즈니스였지만 아론은 우리에게 따로 농장 투어비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황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투어비를 많이 받으니까 안 사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 아... 굳이 안 사줘도 되는구나 싶고. 조조유한 좀 어떠셨나요? 진짜 근데 좋기는 좋았어요. 뭔가 농장도 크고 잘 재배하고 있고 시스템도 좋고 돈이 되게 이제 많이 벌렸다는 느낌. 조금 자본주의적인 느낌. 아니,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진롱이랑 또 완전 다른. 내일 또 완전 또 다른 곳에 가니까 가봅시다. 가보시죠. 내일이 마지막 중요한. 같은 날 저녁 대만 첫 COE 경매가 있어 우리는 밤새 경매를 해야 했습니다. 경매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3분간 입찰을 하지 않으면 경매가 끝이 나는 형태입니다. 누군가 입찰을 시도한다면 다시 3분이 카운팅 됩니다. 됐나? 아씨. 아. 아. 야, 이거 좀 자고 있어라. 30초 되면은 내가 네 입 칠게. 깨라! 지금이다! 지금 찍어야 될 때다. 오. 아. 누구야? 끝났다. 진짜 대박이다. 굿모닝. 굿모닝. 이 사람의 이름은 스캇. 타이 중에서 모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 1세대 커피인 중 한 명이다. 마지막 도착지에 농장주께서 영어를 못하셔서 감사하게도 오늘 통역을 도와주시기로 했다. Let me show you a secret place. Really? Yeah, this is a nice way though. Oh yeah, we're gonna go there. Really? 미쳤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어제 경매에서 구매한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비싸게 구매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시아 커피를 사람들이 알아줄지, 다 팔 수 있을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我们这边最大的。这块你们的。이 농장은 700m에 있는 곳인데 엄청 또 다릅니다. 조금 더 습한 대신에 나무들이 엄청 커요. 놀랐네. 다른 부분이 보면 이 밑에가 원래 이런 게 없었잖아, 풀들이. 여기는 다 있어. 여기 고도가 낮고 습해서 강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는 유독 더 밑에가 더 없다. 다 잘라서 바람 통하게. 누구요? 김현생. 对，就是。还有有感染到一只的话，现在是。那棵就是波本。How many geisha per year？还没挑啊，还没挑。就深度带壳，带壳。哦，OK，OK，水洗的啦，哈，水洗的而言。一只size就足以多了，yes，small，maybe 600，yes，对对。一个nursery。 이렇게 해서 회사 씻는 거지. 오, beautiful. Beautiful. 에이, 你这个不是那个吗? 이지야. 에이, 이지야. 对啊, 윤선总. 얘가 체프로 갑니다, 이건. 에티오피아에서 가정. 아, 일단은 고도가 낮은 거. 다른 곳은 막 1300 이렇게 넘는데 여기는 700m로 낮고, 낮은 것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이제 밑에 보면 습한 거. 습하고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나무 아래쪽 가지들을 더 철저하게 좀 쳐주는 곳도 있고, 낮은 고도다 보니까 이제 품종도 게이샤도 분명히 많긴 많은데 옐로우 버번이랑 SL34를 좀 주로 심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SL이랑 옐로우 버번이 거의 게이샤 맛이 나는 정말 놀라운 곳이어가지고 여기 무조건 와야겠다 했었죠. 근데 올해는 양이 거의 없대요. 다 팔려서. 어쨌든 테루아 때문에 생긴 품종의 이제 스펙트럼이 다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커피하러 가나요? 갈 것 같아요. 아마 가지 않을까요? 더운데. 커피를 하는 공간에 도착하니 갑자기 한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동네 사람들. 여기는 또 좀 다른 게 커피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요. 농부들 간의 커뮤니티가 있고 커뮤니티에서 여기를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동네 이제 그룹 농부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자기들 커피랑 좀 몇 개 되는 거를 해서 저희를 위해서 커피를 이렇게 열어주는데, 사실상 남은 양이 거의 없는데 그거를 열어주는 게 사실 너무 고맙기도 고맙고, 사실 뭐 이득이 없잖아요. 이거 열어줘도 내년을 또 멀리 보고 이런 관계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먹고 이제 한 5kg라도 보증 장수처럼 사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마지막 농장인 만큼 또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짜요. 뭐요? 뭐요? 뭐 묻었어요? 중간에? 아니, 뭐 껌 붙었어요? 그들의 능숙한 커피 준비와 그것을 대하는 자세를 보니 좋은 커피를 사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커피는 하나같이 새로운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use a lot of this quality over there, as I said before. So, yeah. Oh, those are super dark.
와. 왜 이렇게 급히 가시는가 했더니 오후엔 비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와. 이제 차를 타야 하는데 물웅덩이가 생겨 신발이 다 젖게 생긴 상황.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물에 발이 빠져가며 차까지 돌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대만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할 수가 있나요? 拜拜 See you again. 와, 어제 한 2시간 자고 계속 다니고 나니까 진짜 너무 잠이 오네요. 진짜 바로 기절할 것 같은데 내일도 쉽게 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새벽 2시인데 보통 지연 많이 되니까 새벽 3시에 타서 집에 도착하면 이미 새벽 6시, 7시가 됩니다. 진짜 한 이틀간 거의 못 자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 마이 갓. 오 쉣. So spooky. Yeah. Heavy rain. Yeah. And a lot of fog. 오늘 진짜 어제부터 하루 종일 기차 타러 갈 때까지 밥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잘해주고. 타이완은 따뜻한 나라다. 땡큐 so much.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 꼬리뼈 이렇게 앉아있는데 대표님은 근데 지금 나 그거 하고 있다. 서 있다. 스쿼트 하고 있어. 스쿼트. 스쿼트. 아, 스쿼트. 알겠습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한 진롱의 토니에게 또 장문의 글이 왔습니다. COE 비딩으로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인터뷰할 때 제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비즈니스 관계를 떠나서 그냥 국제적인 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다. 다른 나라에 살지만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가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가슴 깊이 서로 이제 믿고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긴 게 COE가 준 가장 큰 베네핏이다라고.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긴 해요. COE가 어쨌든 좋은 커피를 찾게 해주고 해외에 친구가 생기는 것도 정말 큰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헤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대구로 가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그 어떠한 커피도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배움이 있었다. 시도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맛있고 좋은 커피는 그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커피의 가치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너무 큰데? 진짜 근데 걷고 있다. 무섭다. 오른쪽 돌면 와이어 해변이다. 셋! 창아야! 셋이 아이 데이 체리 짜잔.